사랑의 여행, 이준호, 임윤아가 열애설 속해외에서 공개됐다. 한국 스타들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살펴볼 로비전 이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놀랍고도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애 중인 유명 스타 이준호와 임윤아가 열애설 속 돌연 해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새로운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의 신호인가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인가요? 지금 바로 참여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이준호와 임윤아가 열애설에 휩싸여 해외로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 연예계에서 이준호와 임윤아는 늘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름이다. 최근 두 사람은 열애설이 돌며 해외여행을 함께 가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이미지와 정보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뉴스 사이트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사랑의 사진.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이준호와 임윤아는 유럽의 유명 관광지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함께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며 쇼핑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두 스타의 연인 관계에 대한 많은 추측이 제기됐다. 관계 역사. 인기 보이그룹 오후 2시의 이준호와 걸그룹 소녀시대의 임윤아는 그간 다수의 프로젝트를 콜라보레이션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성공적인 음악 경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 분야에도 진출하여 많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스타의 관계가 늘 관심을 끄는 이유다. 팬과 언론의 반응. 이준호와 임윤아의 사진이 공개되자 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 소문이 사실이라면 기뻐하고 지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력파 스타이자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소속사의 홍보 꼼수일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 언론도 발빠르게 개입했다. 다수의 주요 신문과 언론사들이 이준호, 임윤아 측 대표에게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현재로서는 공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호와 임윤아의 관계. 앞서 이준호와 임윤아는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실제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이 포착돼 열애설은 더욱 확실해졌다. 이 커플의 미래가 소문이 나네요. 현재 이준호와 임윤아는 개인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준호는 새 드라마에 출연하며 오후 2시에 향후 활동을 준비 중이다. 한편 임윤아도 연기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새 영화를 개봉했다. 아직 양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준호와 임윤아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조만간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팬들과 언론은 이번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열애설 관련 최신 사진과 정보가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호와 임윤아가 해외에서 함께 출연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영화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많은 감동과 기대를 안겨줬다. 이 흥미진진한 러브스토리의 다음 전개를 기다려 봅시다. 드림캐쳐 버추어스 컨셉 사진에서 고딕 매력을 공개하다. 드림캐쳐가 버추어스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티저 이미지에서 드림캐쳐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고딕적인 룩을 선보였습니다. 버추아우스는 이걸 그룹의 차세대 미니 앨범으로 한국 시각으로 7월 11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드림캐쳐의 컴백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드림캐쳐의 새로운 컨셉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버추어스 컨셉의 고딕 매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림캐쳐는 항상 독특하고 신비로운 컨셉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버추어스 컨셉도 예외는 아닙니다. 드림캐쳐의 버추어스 컨셉 사진은 어둡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멤버들의 카리스마와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컨셉은 고딕 패션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검은색 의상, 레이스, 벨벳, 그리고 장식적인 디테일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멤버들의 표정과 포즈는 신비로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전달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컨셉 사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매력입니다. 지우는 차가운 아름다움과 강인한 카리스마를, 수아는 부드러운 신비로움을, 시연은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을, 한동은 고혹적인 분위기를, 유현은 맑고 순수한 매력을, 다미는 강렬한 눈빛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현은 청순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버추어스 컨셉은 드림캐쳐의 음악과도 잘 어울립니다. 드림캐쳐는 데뷔 이래로 록과 메탈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며 K-POP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강렬한 비트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리스너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번 버추어스 컨셉은 드림캐쳐의 이러한 음악적 특성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그들의 무대 퍼포먼스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드림캐쳐의 이번 컴백을 기다리며 버추어스 컨셉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림캐쳐의 새로운 컨셉 사진을 공유하며 그들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셉이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들과 차별화된 점이 많아 더욱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드림캐쳐의 고딕 컨셉은 단순히 외적인 스타일링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에 깊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딕 패션은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러한 요소들은 드림캐쳐의 강렬한 음악과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고딕 컨셉은 드림캐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림캐쳐의 음악은 종종 사회적 이슈나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을 다루며 이러한 주제들은 고딕 컨셉을 통해 더욱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버추어스 컨셉은 드림캐쳐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드림캐쳐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룹으로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매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추어스 컨셉은 그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며 팬들과 음악 팬들 모두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드림캐쳐의 멤버들도 이번 버추어스 컨셉에 대해 큰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컨셉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